커플들 잘 들어. 4월 1일부터는 토요일 밤 10시 40분에 커플들 가려 우리가 간다. 커플들 긴장해. 토요일 밤엔 코미디 빅리그. 또 이거 왜 또 뭐 때문에 싸워요 우리? 게임 때문에 노란색 가운데. 게임 때문에 싸워 또. 안 싸워봤어요. 아 누구야 이씨. 누구야 안 싸워봤어요 누구야? 체크문 여기 두 번째 줄에 저 쟤네 찍어가지고요. 아주 전국적으로 망신당 욕먹기. 아 어딜 쳐요? 아, 조심합시다. 아, 새 옷인데 쟤를 찍어야지. 아이고 저거 신났네. 부위하고 난리 났어.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싸웁니다. 근데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정 떨어진다. 정 떨어지는 순간에 싸움이 납니다. 여성분들은 남자 어떤 거에 정 떨어져요? 방구 냄새. 방구 냄새. 방구 냄새. 바로 앞에서 방구 냄새. 방구 냄새가 어떻길래요? 아까 코비 기다릴 때. 야 코비 기다릴 때 진짜. 얘 뒤에 야. 누구 서 있었어? 얘 뒤에 냄새가 좀 이상했죠? 이것들이 진짜. 맞대 맞대. 야 줄 서 있을 때 방구를 끼면 어떡하냐? 언니 미안해. 야야 이 언니 하나 줘. 야 이거 또 냄새 나면 때려 등을 때려. 건방지게 거의 줄 서 있는데 거기 한참 서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의 상태가 이렇게 안 좋지. 또 뭐 있어? 부심. 남자들 부심 때문에 또 싸울 때 있잖아. 무슨 부심 있는데 남자들이? 해병대 부심. 그래 어. 얘도 보통 아니야. 야 찾아 야. 몇 개야? 목소리 반응이! 희생! 똑바로 해야겠어? 너 해병대 부심 있어? 야, 왜 없어? 해병대 부심이 없어! 이 자식 빨간명 잘 때, 이 자식아! 이거 봐, 이게 뭐라고. 야. 여자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 또 뭐가 또 있어? 어? 비계 부심? 비계 부심? 고기 아니야? 먹을 때 비계? 비계? 고기 먹을 때 비계 더 먹으려고? 왜? 어? 뭐야? 비계 그거 아니야? 비계? 삼겹살 먹을 때 비계 더 좋아해서 비계 달라는 거 아니야? 어떤 비계야? 기계! 기계! 아 우리가 오케이. 예,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해요. 아니, 그럴 사이에서 난 또 그렇게 들었거든. 나도 그렇게 들었어. 아, 비계 부심. 이거 안 먹어? 나 이거 먹는데? 약간 이런 부심 없어요? 아, 없어요? 우린 있어. 아니, 닭껍질 막 벗겨내면, 야, 씨, 이 맛있는 걸 못 먹어? 아, 나 너무 쪽팔려. 이렇게 싸울 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연애할 거예요? 네. 아, 진짜 안 되겠네. 이래도 연애할 거예요? 할 거예요? 솔로예요? 아, 요 옆에 여자친구 아니에요? 친구예요? 네? 오! 내가 좋아하는데 뭐야? 잠깐만, 아씨! 아, 이런 건 아닌데! 아, 왜 고백해, 짜증나게! 일어나보세요. 마이크 하나 더. 나성분. 네. 안 지 얼마나 됐어요, 여자친구분? 두 달 넘었어요. 어디서 알게 됐어요? 우연히? 같은 운동하다가. 운동하다가. 네. 언제부터 그렇게 좋았어요? 자주 보다 보니까 스며드는. 그걸 여자친구분, 여성분, 여성분 알고 있었어요? 그 느낌이 왔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네. 전혀? 그냥 잘 해주니까 좀 친절하다? 친절하다. 아, 가만히 있어. 나도 짠네. 나도 이걸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더 듣고 싶진 않고요. 자, 2개월 됐고 남성분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죠? 네. 아, 정말 이런 코너 아닌데. 자,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야. 하고. 그리고 여성분은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사귀는 건 말이 안 돼. 솔직히 그렇잖아요.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지막 말을 해주고 알아가고 싶다 하면은 예스 아니면 좀 비켜주세요. 나가게 바로. 맞죠? 아 감독님 진짜 음악 따뜻한 거 하나 주세요. 아 짜증난다. 왜 저래 진짜. 무슨 코너야 이게. 아.
여러분들 다 같이 화이팅!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계속 나를 잘 보고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자, 나랑 알아가 볼래? 나랑 알아가 볼래? 예스 노.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잠깐 음악 꺼봐. 갑자기 이거 왜 올리는 거야? 아, 이게 드라마야? 아니 그 예수 노예면 끝났지. 갑자기 음악을 혼자 취해가지고 이걸 왜 올리는 거다? 나 깜짝 놀랐네. 아, 여기서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진짜 한 커플 탄생한 것 같으니까 한 커플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너 사요? 오첫번 2층의 첫 번째 네, 줄 네이비 언니. 네. 자, 여기 뭐 별명이 떼지인가 봐요. 남자친구 별명이 떼지는 이게 떼지야. 뭐 떼지 같지도 않은데 떼지라는 거야. 너 비계 좋아하니? 우리 비계 좋아해. 진짜 올 떼지랑 오랜만에 타지역 데이트해서 기분이 몽글몽글. 멀리까지 운전해주신 내 사랑 너무너무 고마워요. 요즘 우성이 너무 잘생겨 보여서 큰일 났어. 진짜 두 번째 사진 찍으면서 엄청 깍 소리 질렀네. 나는 이게 왜 깍? 하나 둘 셋? 뭐지? 왜 이게 깍인 거지? 마스크 착용해가지고 그런 건가? 가려서 깍한 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막 별것도 아닌 사진에 막 깍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씨 달달해서 초콜릿 공장 다 망하겠네. 그럼 가만히나 있지. 거기다 또 뭐라고 써요? 야야, 아직 한참은 더 스윗하고 그럴 시기이다. 나 좋아서 녹아내려. 그리고 또 열받은 사람 또 있어. 갈라져라, 갈라져. 이거 누구예요? 나야, 나. 열받아가지고 내가 썼어. 야, 열받아가지고. 얼마나 열받았으면. 열받아. 야, 두 분 나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인사 먼저 하시고. 안녕하세요. 밝아. 최우성입니다. 우성님. 예. 평택에서 온 26살 고아라입니다. 아라님 박수 한번 주세요. 여자친구분. 네? 남자친구가 네. 본인 아닌 다른 여성의 깻잎을 떼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죠. 봤죠? 남자친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떼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 그걸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성이 깻잎을 떼줬을 때 남성분의 심박수가 얼마나 뛰는지 한번 남성분은 여기 앉으시고요. 여성분은 옆에 앉으시고 제가 가운데 앉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어? 좋았어요. 네. 얘 안심한다. 자, 감독님 음악 주세요. 야, 너 남자친구야? 너무 잘생겼다. 미쳤지. 너 잘해. 잠깐만. 뭐야? 잘해. 뭐야? 섭외한 거예요? 나 정말 여러분들 빨리 집에 보내주고 싶거든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나 어떤 톤인지 알겠어. 감독님 다시 음악 주세요. 야, 기지배도 남자친구 너무 잘생겼다. 그러니까 귀여워지겠지. 진짜 야, 너 남자친구 그렇게 좋아? 미치겠어 아주. 근데 우성 오빠 너무했다. 오빠 나 같은 여자 만나야지. 오빠가 더 아까워. 진짜. 왜 그래? 얘 봐봐요. 그 한마디 이렇게 삐지는 거 봤죠? 이런 애 만나면 안 된다니까.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국적 깻잎 먹고 싶은데 깻잎이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막 어떡해. 오빠 저 깻잎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깻잎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빠!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야 진짜 얘 안심하는 거 나 진짜 기분 야 나에서 끈! 오케이 너 지금 안심하고 있지? 너네 웃고 있지 지금? 아니요. 오케이! 영지야 좀 도와줘라. 내 맘이 구나. 고개 멈추라.
누나 깻잎 하나만 떼줄래? 어 사랑하니 어디 거기 호텔 수영장 같은 데 가가지고 뭐라고 써있어? 인천 상어와 부산 돌고래? 한 명은 인천이고 한 명은 부산인가 보지? 장거리인가 봐? 누가 인천이니? 어? 와! 유연해! 너가 유연해! 너가 인천이니? 어? 나 얘네 아주 얄밉더라고. 얘네 너무 가르고 싶었고 한 커플이 더 있어. 내가 얘네 둘 중에 누굴 가려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리모컨 사진이어가지고 어 여기 앞에 오, 오. 세 번째 줄. 얘네들은 아 얘네들은 진짜 내가 이거 15세 방송이 될지 모르겠어. 나 저는 얘네 이 인스타에 피드 안 봅니다. 릴스 들어갑니다. 아 나 밥맛 떨어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우선 들고 돌리고 이거는 기본이야. 아 이건 기본이야. 이건 기본이고 야 이거 낮에도 항상 뽀뽀하고 난리나. 언제까지? 밤까지 뽀뽀하고 난리나. 왜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되는 거니? 근데 이걸 내가 다 봤어. 아이, 재밌더라고. 아이, 재밌더라고. 아이, 미안하네. 야, 오랜만에 꽁냥꽁냥 하더라고 내가. 빠진 나를 보면서 아이씨 이게 뭐야 하면서 내가 집어 던졌어. 아 그런 게 너무 많아 얘네도 지금.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얘네 중에 지금 내가 누구를 갈를까 하다가 이건 얘네 운명에 맡기도록 하겠어요. 두 커플 올라오세요. 오이. 자 올라오세요. 자 저희가 실제로 오늘 화이트데이여가지고 예 네, 제가 남의 커플한테 이런 선물하게 될 줄 몰랐는데 자 우선 뭐 사귄 지 얼마나 됐고 누구고 어디서 왔고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서울에서 왔고 네. 제 이름은 송영훈입니다. 영훈씨 1년 반 정도 됐고요. 네. 네. 양산에서 온 하혜민입니다. 예예예. 예, 예. 어 좋습니다. 1년 반 정도 되셨고요. 저희는 149일 됐고 서울에서 온 황희지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수드래곤 박수용입니다. 오! 아. 자 별거 없습니다. 뒤에 보이면 철봉 보이시죠? 철봉 씨름을 할 거예요. 자 이긴 커플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오,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내드립니다. 철봉에서 먼저 떨어지신 분은 저희가 바로 헤어져를 외치면서 헤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커플이 행복한 커플이 될지 준비하시고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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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